아, 그래요? 아, 기관총을 어떻게 그거를 밥을 줘야겠다. 만지니까 누워. 진짜? 누웠어, 만지니까. 돼지. 야, 너 신통하네. 야야야야. 하지마, 하지마, 물지마. 아우, 돼지 또 괴롭혀, 저놈도. 왜 또 싸워? 왜 물어? 괜찮아. 오, 산초가 왜 그러지? 쟤 왜 저러지? 오오오. 벗겨졌어, 배가. 오오, 산초! 형, 산초 오. 지금 좀 예민한 것 같아. 이게 왜 이래? 어머, 뒷발 찰라 그랬어, 방금. 오, 산초 갑자기 방송 욕심 생겼나? 왜? 오, 갑자기 서열 1위로 딱 뛴 거 아니야, 얘가? 산초 왜 그래? 내가 볼 때 신통이 방통이한테 잘해주니까 질투하는 것도 있고 자존심 상한 것도 있고 여자는 여자야. 산 이름이 산초라 그렇지. 여자는 여자야. 아. 시작했다. 근데... 시작했다. 아, 나 시작... 말해서. 근데 일로 와봐. 파. 오 형. 오 형. 파. 오 형. 오 형. 오 형. 오 그지? 아, 형 발로 차려고. 형 뒷발 찼어, 찼어. 나 차였어. 그지? 세게 찼어요? 야, 지금 도현이 형 얼굴 봤어? 우리 앉아있자. 야, 너 왜 나 발 차냐? 도현이 지금. 아, 나 진짜 어려워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아, 형이 진짜. 야, 저번 주에는. 야, 내가 너 만지러 간 거야. 아, 너 예쁘다고. 가지마, 가지마. 오랜만에. 가지마. 어우, 겨우 쫓아 잡아놨더니 이제 뭐 산초가. 어, 어떡하지? 저 밖에 내놓을까? 안녕하세요. 아, 어우, 선생님. 예. 어서오세요. 예. 선생님, 쟤 산초 왜 저러지? 오, 얘가 갑자기 막 공격적으로. 네. 언제부터 공격적... 이렇게 보였어요? 오, 깜짝이야. 일단 여기 맞아. 들어왔을 때. 안 돼, 안 돼. 얘네 돼지들을 물고 있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제가 가까이 갔는데 저를 발로 찼어요. 뒷발로. 예. 계속 이렇게. 네. 저 귀를 저렇게 제끼는 건 뭐예요? 보통은 이제 많이 화가 났을 때 이런 증상들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봐, 이거 봐. 네, 지금 이거 현상을 지금 보니까요.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또 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또 어느 한 동물만 또 이렇게 이뻐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애절경 결핍 이런 네. 증상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. 네. 지금 이 지금 낙이 당나귀 같은 경우도 그런 증상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산책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오오. 산책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오오.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장난 아니야. 일단 나가자 산초. 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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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하지마. 야 돼지한테 왜 자꾸 그래? 나 미치겠네 진짜. 아 나도 무섭다. 야 나도 무섭다. 아, 어떡해. 나랑 무서워. 하지마 제발. 문 열렸어요 문. 아니야. 야야야 어. 쟤 나가면 낫더라고 나가면. 나가. 그냥 둬 그냥 둬. 그냥 두는. 나가. 정말. 아, 얘가 풍류를 즐길 줄 알아. 되게 로맨틱한 낭만이 있어. 야, 얘는 아, 어떤 자유를 갈망하는 뭔데. 정말 여유가 있네. 오 형아. 당나귀는 원래 샘이 되게 많은 동물이거든요. 근데 제가 산초를 보니까 체구가 좀 작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그렇게 사랑을 못 받고 이제 자란 것 같더라고요. 그때부터 애정결핍이 생겨서 샘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. 남동풀일 때는요 밖에 내보내셔갖고 거기 울타리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막 놀기도 하고 그러면 되게 기분 좋고 그다음에 그렇게 놀다 보면 이제 또 사람한테 와가지고 다시 합류하려고 그러고 막 그럴 거예요. 됐나요? 다시 좀 기분이 다시 안 좋을 때는 야! 아, 나 진짜 야! 진짜 잠깐만요. 야. 다시 얘기해주세요. 기분 좋을 때랑. 아. 기분 나빴을 때 제압하는 거는요. 소리를 지르는 거. 금방 좀 보실게요.